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오늘은 레이어와 백그라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레이어 개념이 낯선 분은 50회차 레이어 개념과 활용 방법 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좌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 X에서 이미지, 사진을 불러오면 캔버스 가장 밑바닥에 배경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걸 백그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깔린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불러오거나 도형, 글씨 등을 넣으면 이번에는 전부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을 클릭하고 이 사진을 불러왔을 때 해당 사진은 레이어가 되고요. 도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줬을 때도 얘도 레이어가 됩니다.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를 적었을 때도 레이어가 돼요. 그리고 가장 뒤쪽에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이 사진을 다시 이렇게 불러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 편집을 할때 백그라운드와 레이어는 편집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토스케이프 3.7과 4.0.2 버전은 레이어 편집을 아예 할 수가 없고요. 4.1.1 버전부터 레이어 편집이란 게 가능해졌는데, 그나마도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 사진을 불러오면 이 사진은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을 원형으로 만들려면 액자에서 모양을 클릭하고 동그라미를 클릭한 다음에 투명 적용을 클릭하면 되죠. 이번에는 똑같은 사진을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하나 깔고 나서 이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 사진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액자를 클릭하고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투명 적용을 클릭하면 해당 사진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진이 동그랗게 되죠. 이게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렇게 똑같은 사진을 불러오더라도 백그라운드냐 레이어냐에 따라서 편집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은 아, 두 가지가 다르구나 하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가시고요.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 편집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나눠서 알려드릴게요.